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서는요, 이 컴포넌트의 그러면 자세한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서 설명을 드릴 때에는요, 이 인풋 컴포넌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웹스퀘어에서는요, 이 인풋 컴포넌트 이외에 어떠한 컴포넌트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이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첫 시간에 접속을 할때이 메인 컨테이너.xml을 띄워봤었죠? 이 부분을 보시면서 컴포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툴에서 보실 때에는 이 메인 컨테이너.xml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화면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행되어 있으니까 또 실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에서 교육 챕터 쪽에 아래쪽에 내려보면 컴포넌트 소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소개 부분을 보면서 웹스퀘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입력과 관계된 컴포넌트들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텍스트 입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 텐데요. 열어보시게 되면 전 시간에 봤던 인풋 박스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풋 박스가 웹스퀘어 5에서는 가장 입력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컴포넌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인풋 컴포넌트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숫자인 타입들, 날짜나 시간 등에 대한 타입 등을 제공을 합니다. 다시 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인풋 컴포넌트를 그렸을 때에 아까도 보셨듯이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요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타입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스퀘어에서는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 인풋을 이용해 숫자나 어떤 소수점 형태의 숫자 혹은 큰 숫자 그리고 날짜나 시간 등 그리고 유로화에 대한 그러한 지원 타입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풋 박스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컴포넌트들이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서치 박스입니다. 이 서치 박스에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X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검색어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툴을 통해서도 보시게 되면 이 팔레트 뷰어에서 서치 박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인풋 박스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인풋 박스와는 다른 컴포넌트입니다. 아마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공되는 속성이 조금 더 적습니다. 대신에 얘를 이용하게 되면은 검색어를 한꺼번에 지워줄 수 있는 기능 정도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 조회 조건 등에서 값을 입력한 다음에 한꺼번에 지워주는 용도. 이렇게 사용되는 게 서치 박스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시크릿 부분이에요. 시크릿 부분은 입력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마스킹 처리가 되어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패스워드 타입으로 사용할 때 저희는 시크릿을 이용을 합니다. 이 시크릿 역시 별도의 컴포넌트로 제공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입력 자체를 이렇게 아스타로 표시를 하게 해서 이제 무슨 값을 입력했는지 모르게 할 때, 특히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용도로 사용 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컴포넌트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시크릿 컴포넌트는 단순하게 만들어서 입력과 자체를 안 보이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풋 컴포넌트에 비해서는 속성 등이 더 적음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다음, 인풋 컴포넌트만큼, 인풋 박스만큼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인풋 캘린더입니다. 이 인풋 캘린더는 달력을 통해서 날짜를 입력하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흔히 달력만 가지고 덩그러니 구성하지 않고 이 인풋 캘린더로 그리게 되면은 달력을 통해서 날짜를 쉽게 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용 컴포넌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인풋 박스와 인풋 캘린더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팔레트 뷰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인풋 캘린더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인풋 캘린더라는 별도의 컴포넌트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실 때의 날짜의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폴트 타입은 연월일인데, 연월이나 연도나 시분초가 포함한 형태 등으로 바꿔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기능으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고요.
스피너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활용되어지지는 않는데요. 얘는 숫자 형태일 때 숫자의 증감을 표시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1씩 증감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 아래쪽을 내려보시게 되면은 10씩 증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될 때 스피너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숫자에 대해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날짜나 혹은 시간 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부분은 입력용이긴 한데 여러 줄 입력하는 용도. HTML의 텍스트 에어리어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은 HTML에서 사용했던 그 텍스트 에어리어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줄로 여러 줄 내용이 많을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입력할 수 있는 컴포넌트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에디터가 보이죠? 근데 이 에디터는요, 에디터를 통해서 에디터가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에디터는 인스웨이브에서 만든 거는 아니에요. 가로하고 CK 에디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툴에서 에디터를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에디터가 이제 있기는 있는데 요건 CK 에디터라는 별도 제품을 인스웨이브에서 사서 웹스퀘어 5 안에 내장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OEM으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저희가 직접 만들지 않고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하여서 웹스퀘어 5 안에 내장하고 있는 컴포넌트도 있습니다. 그러한 OEM 컴포넌트가 에디터만 있는 게 아니라 차트도 있어요. 저희 웹스퀘어의 차트는요, 이 퓨전 차트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이고. 좀 느려서 이게 좀안 나왔는데 다시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퓨전 차트를 볼수 있는데 이 퓨전 차트 역시 인스웨이브에서 만든 거는 아니에요. 해당하는 부분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OEM 형태로 이제 퓨전 차트의 라이선스를 사서 웹스퀘어 5 안에 내장한 형태로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입력과 관계된 컴포넌트들을 먼저 살펴봤고 그다음 출력과 관계된 컴포넌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과 관계된 컴포넌트는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텍스트 박스입니다. 이 텍스트 박스는 일단 입력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표시를 하는데 내용이 길때 많이 사용을 하고 기능이 좀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제목이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수 있고 만약에 이 텍스트 박스는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텍스트 박스의 형태로 보이는데 해당하는 어떤 태그 속성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면 태그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뭐 제목 태그로 이렇게 H2 태그로 선언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 태그로 이렇게 커지고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제목 유형들을 맡아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텍스트 박스는 이벤트나 어떤 이런 태그 네임 속성도 직접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기능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인데, 아주 단순한 라벨로 이용을 할 때는 스팬이라는 걸 이용을 해줘요. 이 스팬을 보게 되면은 텍스트 박스보다는 기능이 적어요. 단순한 라벨, 요런 거 나타낼 때요 스팬을 씁니다. 그래서 가볍기는 굉장히 가벼우나 기능은 많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라면 아마도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라벨 표시를 많이 할 거고, 그리고 가끔가다 나오는데, 만약에 두 줄짜리 라벨이에요라고 하시면은, 입력을 하실 때 그냥 엔터 치시면 안 되고, Alt 엔터를 누르셔야 이렇게 두 줄로 표시가 됩니다. OK가 눌러지게 되면은 이렇게 두 줄로 표시가 되는 걸 보이시죠? 근데 얘를 그냥 실행하게 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br 태그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때는 요 텍스트 박스에 보면은 escape라는 속성이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br 태그를 치환해 주는 부분인데 얘를 true가 아닌 false로 적용을 해야지.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escape에 대한 설명이 간략히 나오고 있는데, 이 escape는 입력된 문자열의 태그를 치환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값으로는 태그 치환 안 해요.
이렇게 해야 이제 뭐 스크립트 공격하는 걸좀 방지할 수 있죠. 얘가 인식되지 않게끔 하는 게 기본인데, 이런 텍스트 박스는 단순하게 라벨만 나타내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스케이프 폴스로 바꿔주시면 된다. 요 정도 부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런 이스케이프는요, 입력용 컴포넌트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력용 컴포넌트에 이런 태그 같은 거 입력해봤자 인식하지 않게끔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출력용으로 보이는 요 텍스트 박스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는 이미지 컴포넌트를 통해서 해당하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고요. 요 프로그레스 바라는 거는 단순히 진행률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쓰입니다. 여기는 출력용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편집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레스 바는 그다지 활용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 값 선택 부분을 볼 텐데요. 이 부분 역시 입력용 컴포넌트만큼 정말 많이 이용되는 부분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체크박스나,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이 되죠.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라디오나, 라디오는 하나만 선택이 되죠. 그리고 단순한 콤보일 때,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텐데, 웹스퀘어 5에서는 단순한 콤보를 셀렉트 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툴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영문으로 콤보하고 찾아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체크 콤보 박스라고 요거는 셀렉트 박스 응용한 거고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냥 단순한 콤보는 요 셀렉트 박스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단순한 콤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활용하는 거는 오후에 시연하면서 제가 어떻게 세팅하는지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단순한 콤보를 세팅할 때는 요 셀렉트 박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체크박스나 라디오는 이름이 똑같지만 이 콤보의 경우는 저희는 셀렉트 박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셀렉트 박스를 이용해서 응용한 컴포넌트들이 몇개 나와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멀티 셀렉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 멀티 셀렉트는 그냥 하면은 멀티 선택이 안 돼요. 마우스 왼쪽 클릭만 해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 선택이 돼요. 꼭 컨트롤 키를 눌러야지만 이용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멀티 셀렉트는 이거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하고자 나온 게 체크 콤보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체크 콤보 박스는 체크를 통해서 멀티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태블릿 등에서 이용할 때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멀티 선택을 할수 있고, 멀티 선택할 때는 주로 체크 콤보 박스를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콤보로 입력했을 때 얘가 나왔었죠?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오토 컴플릿은 똑같은 콤보인 듯 하나 얘는 검색이 가능한 콤보예요. 옵션에 따라 초성 검색, 중성 검색, 뭐 포함된 단어, 완전히 똑같은 단어 이런 식으로 옵션을 정해서 검색할 수 있어요. 지금은 초성 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김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 찾아서 이런 식으로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토컴플릿 역시 콤보의 내용이 되게 많을 때는요, 단순한 셀렉트 박스를 쓰는 것보다 오토컴플릿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방 검색을 통해서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페이지 리스트는 페이지를 넘겨주는 용도로 페이징 처리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 형태는 이처럼 숫자가 나열되는 형태도 있고, 숫자를 입력하는 형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눈금을 올렸다 내렸다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캘린더가 있는데, 이 캘린더는 단순히 달력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기능이라고 할 만한 게 이렇게 뭐 클래스를 바꾸어서 적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넣어놓긴 했는데,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은 활용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날짜를 활용을 할 때는 캘린더가 아닌 솔직히 여기 있는 인풋 캘린더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높죠. 이 인풋 캘린더를 많이 사용을 하지 캘린더만 단순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아마도 많이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럴 것 같고요. 제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거의 그랬던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스케줄 캘린더는요, 구글 캘린더와 유사하게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저희 컴포넌트화 시킨 부분이고요. 해당하는 부분은 데이터 객체와 연계해서 일정을 공유해서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 기능은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버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웹스퀘어에서의 버튼은 트리거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 트리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팔레트에서 버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버튼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트리거로 이용을 해요. 이 트리거를 통해서 UI 버튼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슷한 게 앵커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를 통해서 나타내서 CSS를 통해 이와 같이 버튼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앵커를 통해서 이렇게 A태그와 유사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 부분도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다음 아래쪽에는 웹스퀘어 이용해서 이용하는 업로드 컴포넌트가 있는데, 저희는 단건 업로드 컴포넌트가 있고 멀티건을 할수 있는 멀티 업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찾아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거고, 요거는 그냥 단건 파일 하나 업로드하는 거고, 얘는 멀티건을 하는 건데 아마도 멀티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멀티 쓰실 때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 모드가 플래시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플래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HTML5 트랜스페어런트로 그려야 웹 표준에서 동작하는 태그로 그려진다.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멀티 업로드 컴포넌트만 이용하지 않고 본 예제처럼 그리드와 연계해서 나타내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해서 뭐 모든 파일로 해보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열어서 올려줘서 전송하는 이러한 기능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 멀티 업로드 자체만 이용하지 않고 그리드와 연계해서 어떤 파일이 올라갔는지 보여주는 이런 형태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샘플들은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보여주는 주소값이에요. 자, 페이지에 00004번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 어디서 보냐 하면은, 우리 툴에 보시게 되면요, 이 WR에 보면 예제 파일은 페이지 부분에 있거든요. 페이지 부분에 여기 4번 눌러보셔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화면들에 대한 예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이 앞부분이 다 페이지 쪽에 있는 그러한 예제들이니까 페이지 쪽에서 이 위치 파일의 이름을 확인하셔가지고 보고 싶은 예제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송 이동에 대한 부분들 잠깐 살펴봤고, 그리고 통신 모듈에 대한 부분은 첫 시간에 제가 서브미션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시는 제가 오후에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시연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웹스퀘어 5를 이용하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컴포넌트가 이 그룹 컴포넌트입니다. 이 그룹 컴포넌트는 웹스퀘어에서 하위 좌식 노드를 갖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흔히 HTML 상에서 이제 그룹으로 묶어줄 때, 덩어리로 묶어줄 때, div라는 태그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웹스퀘어에서는요, 이 팔레트 뷰어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div라고 검색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 div를 그려줄 때 저희는 이 그룹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그려요. 해당하는 그룹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 그룹 컴포넌트 내에 이 그룹이 태그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div로 그려집니다. 이 태그 네임은 HTML 상에서 쓸수 있는 모든 태그 형태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있는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div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싸주는 어떤 그런 용도로, 감싸주는 덩어리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이 그룹 컴포넌트를 많이 활용을 해요. 이 그룹 컴포넌트는 그룹 안쪽에 컴포넌트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선택하고 내가 만약에 인풋을 넣겠다라고 하면 이 그룹 컴포넌트의 위치가 좌식 노드로 선택될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룹은 그룹 하위로 컴포넌트를 지닐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실습할 때또 나타내서 같이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룹은 입력 값을 초기해주는 init이라는 API가 있고요. 해당 API를 이용하면 하위 컴포넌트의 값을 초기화 시켜줄 수 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룹의 형태는요, 또한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테이블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부분 역시 오후에 제가 실습
화면을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룹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덩어리된 영역들, 하나의 그룹화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형태 또한 단일 기부 형태나 혹은 테이블의 형태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위 컴포넌트를 지닐 수 있는 그러한 덩어리 컴포넌트, 이게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너레이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제너레이터는 사실은 좀 고급 옵션이에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가 원하는 형태의 내용들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 해당하는 부분을 제너레이터로 감싸주면 이 부분들을 반복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류의 로직을 작성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리스트를 나타낼 때 그리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제너레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또 사용 빈도도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코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약간 수준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샘플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하이드는 이제 컴포넌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좌측 메뉴 같은 거에서 접었다 펼쳤다 하는 용도로 많이 나타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로 메인 화면 쪽에서 사용을 할 거고 단위 화면에 개발해서는 크게 이용되는 부분이 많이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메뉴를 접었다 펼쳤다 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스위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 컴포넌트는요. 화면 자체를 넘겨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전 화면, 다음 화면. 근데 이 스위치 컴포넌트의 단점이라면 다른 그려진 화면을 이렇게 불러와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화면 내에 화면 1, 2, 3에 대한 코딩을 다 넣어놓고 해당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섹터별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다 코딩을 하게 되면 화면 수스의 내용이 되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컴포넌트는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이런 것들 대신에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뭐 탭의 형태로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요 스위치는 그다지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코디언 형태는요, 이 아코디언 형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바일에서는 이제 화면이 작다 보니까 내용을 접었다 펼쳤다 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게이 아코디언 컴포넌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I 프레임과 W 프레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I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I 프레임 같은 경우 웹 개발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제 서브 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지금과 같이 이런 탭 화면을 구성을 할 때에도 탭 안의 내용을 I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부모와 독립된 영역의 화면이 그려집니다. 자, 장점으로는 부모와 독립된 화면이기 때문에 부모 컴포넌트와 아이디 중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화면에 대한 코딩이 접근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예전에는 선호를 했는데 반면에 아이프레임이 되게 많이 사용되다 보면은 웹 브라우저가 내부에서 하나 더 뜨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아이프레임을 10개, 20개 이렇게 부르면요. 아이프레임에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를 워낙 많이 써서 웹 브라우저가 종료되는, 강제 종료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저희가 개발을 할때 아이프레임은 최소한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더라도 다른 솔루션과의 연계가 있을 때, 그럴 때나 주로 이용을 하지, 웹스퀘어 화면 내에서는 아이프레임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이프레임 대신 사용을 하는 게 웹스퀘어에서는 W프레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W프레임은 아이프레임과 구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틀린 점이 있다면, 아이프레임은 별도의 웹 브라우저가 하나 더 뜨는 형태라면 W프레임은 페이지 자체를 그냥 인클루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 안에 모든 영역이 다 뜨게끔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자원을 다 활용을 하고 여러 웹 브라우저를 띄우는 효과가 나지 않아서 메모리를 훨씬 적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뜰수 있는 게 바로 이 W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W 프레임이 인클루드 되는 형태다 보니까 부모 페이지와 아이디가 중복나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텐데, 웹스퀘어의 자체적인 스콥이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요. 부모 페이지와 중복나지 않게 아이디 재조절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탭 컨트롤 역시 탭을 추가하게 되면 이러한 탭 유형들이 W 프레임의 유형으로 지금은 기본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컴포넌트에서 탭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탭은 탭 컨트롤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다가 그려볼게요. 구분 되게. 요탭 같은 경우에는 그려줄 때이 옵션을 보게 되면은 프레임 모드가 I 프레임 모드인지 W 프레임 모드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디폴트로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아까 전에 봤던 W 프레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I 프레임을 이용했다면 현재는 W 프레임을 이용해서 페이지가 인클루드 돼서 가볍게 띄워주는 형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탭 같은 거나 혹은 저희가 이제 MDI라고 해서 웹스퀘어에서는 MDI라고 명칭하진 않고요. 윈도우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윈도우 컨테이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MDI를 지원하는 컴포넌트예요. 해당하는 컴포넌트 역시 구성을 할 때, 이러한 서브 화면들이 I프레임이 아닌 W프레임의 형태로 지금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뭐 메인 쪽에서 구성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스를 여기 6S 03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그리드 뷰분일 거예요. 이 그리드 부분은 오후에 제일 많이 할 부분이 바로 이 그리드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웹스퀘어에서는요, 그리드를 그리드 컴포넌트라고 하지 않고 그리드 뷰라고 합니다. 이 웹스퀘어 5가 되면서 더는 그리드라고 하지 않고 그리드 뷰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리드 뷰가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다양한 컬럼 타입을 지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나 콤보나 그리고 여기 라디오나 체크박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산식 또한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드릴 다운이라고 해서 메뉴를 접었다 펼쳤다 하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메뉴를 접었다 펼쳤다 하는 거는 그리드 뷰를 이용할 때는 이 드릴 다운 기능을 쓰고요. 자, 소스는 페이지의 12번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리드 뷰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트리 뷰라는 컴포넌트가 따로 있어요. 얘는 그리드 뷰 없이 그냥 데이터만 계층형 구조로 나타낼 때 이용을 하는 컴포넌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소개나 합계 기능을 나타내는 이러한 기능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제를 보시면은 소개 합계 기능들 나타낸 거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것도 역시 오후에 볼 텐데 이렇게 컬럼을 필터링하는 그런 기능들도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컬럼을 움직여서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팅을 하는 기능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오후에 그리드뷰 컴포넌트를 보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드뷰와 좀 비슷한 컴포넌트가 있다면 피봇 컴포넌트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건 정상적인 그리드뷰인데 이걸 응용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아래쪽에 조건절을 통해 통계성 데이터를 뽑아주는 피봇 컴포넌트가 바로 이 아래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회 조건을 얘는 바꿔볼 수 있어요. 바꾸면 그만의 통계성 데이터로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엑셀에서 이용하는 피봇을 생각하시면 되고, 편집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뷰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컴포넌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팝업을 활용하는 그러한 예제를 보여드리게 되면, 자, 웹스퀘어에서는요, 흔히 얘기하는 윈도우 점 오픈 팝업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요 오픈 팝업이라는 이러한 API를 이용할 수 있고요.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 안에서 뜨는 메인 페이지 안에서 뜨는 이렇게 뜨는 레이어 팝업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가볍게 뜨고 빠르게 뜨고 디자인 또한 예쁘게 돼서 이 레이어 팝업을 최근에는 많이 권장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별도의 브라우저로 뜨는 이러한 윈도우 팝업의 형태도 당연히 지원은 가능한데,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주소창이 항상 나오고, 그리고 별도의 브라우저로 뜨게 되니까 부모에는 종속되지 않는 장점이 있겠지만 화면 디자인은 그다지 예쁘지 않고, 또한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팝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귀찮게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뭐 방지하고자 요즘에는 레이어 팝업을 좀더 많이 띄워요.
그리고 구성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어 팝업이 훨씬 가볍게 뜬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아무래도 브라우저가 하나 새로 열리기 때문에 로딩 속도가 좀 느리다, 그리고 좀 무겁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요,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태는 레이어 팝업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얘는 그룹 하나를 숨겨놓고 있다가 쇼 앤 하이드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저희는 플로팅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플로팅 레이어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 플로팅 레이어를 쇼 앤 하이드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은 소스를 잠깐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플로팅 레이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숨겨주고, 또 그리고 나타낼 때는 쇼로 나타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PI를 통해서 단순하게 내용만 표시하고 숨겨줄 때, 이런 도움말 팝업 같은 거 이용할 때 이러한 플로팅 레이어를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것들인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활용은 되지 않으나 모바일을 이용할 때 데이터 피커라고 해서 날짜를 조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컴포넌트가 있으며, 플립 토글이라고 해서 기타 스위치 정도를 제어하시면 되죠. 생각하시면 되고, 페이지 컨트롤은 페이지를 넘겨주는 용도로 이용하는 컴포넌트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스크롤 뷰는 세로 스크롤을 이용하는 경우, 세로 스크롤을 만들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웹스퀘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바탕으로 이제 오후에는 예제 파일들을 생성해 보면서 함께 더 많은 기능들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컴포넌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그 밖의 기능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점심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컴포넌트를 소개할 때 팔레트 뷰어에서 이와 같이 찾아서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인 구성은 여기서 컴포넌트를 찾아서 디자인 탭에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전반적으로 구성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보시고 싶으시면요, 프로퍼티 옆에 보면은 아웃라인 뷰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웃라인 뷰어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디자인 탭에서 그려진 컴포넌트의 목록들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디자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떤 컴포넌트가 그려져 있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시고, 또한 컴포넌트에 적용된 ID나 CSS 등을 통해서 컴포넌트를 색인하는 기능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작성된 스크립트, 펑션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려면 현재는 뭐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메인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메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하죠?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보면 다양한 함수들이 작성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내용들을 한눈에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헤드 탭이 있는데, 이 헤드 탭이 제일 중요해요. 이 헤드 탭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많은 기능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웃라인에서 이 디자인이나 스크립트보다 훨씬 중요한 게 헤드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드 탭에서는요, 지금 화면상 디자인 컴포넌트에 대한 것이 아닌 데이터 객체와 통신 객체에 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첫 시간에 데이터 객체를 만들 때에는 이네 번째 데이터 콜렉션에서 생성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만들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요, 화면과 동시에 보실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사실 개발할 때 많이 보지 않아요. 이쪽은 잘안 보고, 디자인 탭의 노트에 아웃라인의 헤드를 보게 되면은 어차피 내가 생성한 데이터 객체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요소들을 편집하는 창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데이터 콜렉션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저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리스트나 맵 등을 새로 추가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하는 팝업창이 나오고 컬럼명이나 그다음 초기 데이터를 생성해 줄수 있는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때 쓰실 때에는요, ID를 바꾸실 때 여기서 직접 입력하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여기는 즉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실 때는 아이디 변경을 눌러서 바꾸셔야 바뀝니다. 이렇게. 이러한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제공하느냐, 여기 아웃라인의 헤드에서는요, 해당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F2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 객체의 아이디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죠? 컬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항목을 바꿀 때에도 이와 같이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F2 누르면 활성화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2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만약에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맵으로 잘못 만들었다. 그랬을 때는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타입 변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맵인 타입은 리스트로 바꿔주고 리스트인 타입은 맵으로 변경합니다. 자, 바꾸니까 데이터 리스트로 변경된 것을 보이시죠? 데이터 리스트는 항목이 컬럼으로 표시되니까. 자, 다시 바꿔볼게요. 타입 변경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 리스트를 맵으로 바꿔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데이터 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데이터 객체를 화면을 보면서 관리를 할수 있고, 자, 오후에 할 텐데, 이러한 데이터 객체의 항목과 컴포넌트 항목과 바인딩을 만약에 하려면 이 데이터 객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으로 쭉 드래그 하셔서 컴포넌트 위에 살포시 얹어 놓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디자인 툴팀에서 초록색 글씨로 바인딩이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포넌트 왼쪽 상단에 초록색 점이 찍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들을 편리하게 바인딩할 때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라인에 헤드 탭에서 데이터 객체를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요네 번째 데이터 컬렉션에서 관리를 해보자 하면은 절대 저런 기능을 쓸 수가 없죠. 화면과 동시에 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탭에 아웃라인의 헤드 탭에서 데이터 객체를 관리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데이터 컬렉션을 선택하고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객체 생성이 가능하다. 혹은 생성된 객체는 더블 클릭을 하면은 편집 모드로 열려진다. 자, 생성할 때 여기서 데이터 콜렉션에서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하기 싫으시면 툴 상단에 보면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주셔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편하실 대로 이용하시고요. 자, 또 하나 보면 통신 객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서브 미션 역시요,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누르면 서브 미션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관리가 되어진다라는 거고, 만들어진 서브 미션 객체 역시 더블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열려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이와 같이 서브 미션 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화면을 동시에 못 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면을 보면서 이 아웃라인의 헤드를 통해서 데이터 객체와 통신 객체를 동시에 관리하자. 이러한 용도로 만든 게이 아웃라인 뷰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니까 이따가 오후에 실습 화면을 만들어 볼 때도 이 부분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미션 역시 선택하고 F2 누르면은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름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F2를 이용을 하면은 네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지더라.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능을 보여드리자면 해당하는 페이지에서 별도의 JS나 CSS 등을 임포트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소스 탭에서 직접 입력을 하려고 위치를 찾으시려 할 때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스 탭은 되도록이면 이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주시고, 이 소스 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디자인 탭에 놓고요. 어차피 우리가 활용하는 자원은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보면은 다 확인이 되죠. 이쪽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CSS나 JS 등을 찾아가지고요. 해당하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그대로 마우스 왼쪽으로 드래그만 하시면 됩니다. 약간 렉이 걸려서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확대를 풀고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CSS 파일을 마우스 왼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디자인 탭에다 끌어다 놓으면 아웃라인의 헤드를 보면 요 스타일 부분에 이와 같은 부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example.css가 임포트 되었습니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소스 탭에서 보시게 되면 이두 번째 줄에 이와 같이 임포트 되는 부분에 태그가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JS 역시 파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으로 쭉 드래그 하셔서 디자인 탭에다 갖다 놓기만 하면요.
요 스크립트 영역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시 XML 소스 탭에서도 보시게 되면 요 중간쯤에 자바스크립트로 요 파일이 임포트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명시되고 있는 요 태그가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울 때에는요, 소스 탭에서 직접 지우는 게 아니라요, 아웃라인의 헤더에서 스크립트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누르면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지워져요. CSS도 마찬가지예요.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 누르면 삭제가 나오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이 소스 탭에서 보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부분에 실제 태그들이 다 지워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선택 후 마우스 왼쪽으로 쭉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구성된 뷰어들 있죠. 지금 제가 활용하는 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팔레트 뷰어, 그 다음 프로퍼티 뷰어, 아웃라인 뷰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뷰어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닫았어요. 막 닫았어요. 다 닫아서 이 뷰어들을 다시 꺼내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요, 이클립스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해요. 또 윈도우 열어서 쇼뷰 하게 되면 어더에서 웹스퀘어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스튜디오라면 요 웹스퀘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 찾으시면 돼요. 안 보이는 거. 제가 팔레트 닫았죠. 요거 찾아서 열어주고. 그러면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프로퍼티도 있었죠. 프로퍼티 찾아가지고 또 선택 후 열어주시면 아까 전에 열어놨던 프로퍼티가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아웃라인 뷰 많이 이용한다 그랬죠? 그 또한 주요 뷰의 어더에서 아웃라인 뷰를 찾아서 선택해서 열어주실 수 있다. 이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시면 되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요, 퍼스펙티브 뷰어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웹스퀘어 뭐라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막다 닫을게요. 다 닫은 상태에서 여기 부분을 선택하고 리셋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래 열어놨던 상태로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구성을 뭐 따로 가져갈 수 있겠죠. 뭐 프로퍼티를 나는 왼쪽으로 빼고 싶다, 아웃라인을 밑으로 내리고 싶다, 그런 구성들을 하시고 나서 똑같이 웹스퀘어에 이러한 뷰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퍼스펙티브 뷰어를 이용하시면 돼요. Save Perspective As를 하게 되면은 내가 구성한 이러한, 저는 EDU로 구성을 해봤는데 이러한 퍼스펙티브 뷰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퍼스펙티브를 구성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으면요, 해당하는 부분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요 리셋 버튼을 눌러서 만약에 뷰어가 닫혔을 때 쉽게 열수 있도록 제공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해당하는 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제가 빨간색 아이콘을 누른다 그랬죠? 단축키로는 F7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하는 부분을 눌렀을 때 이와 같이 화면이 로딩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뷰어의 브라우저가 디폴트 브라우저로 항상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엣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엣지로 열리는데, 엣지 브라우저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하고자 하신다면 요툴 상단에 빨간색 영역 있죠? 이 부분에서 내려서 설정 부분을 한번 봅니다. 빨간색 부분 옆에 보면 브라우저로 확인이 있어요. 여기 브라우저로 확인 있죠? 요 부분에서 화살표 내리면 설정이 보입니다. 이 설정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다른 브라우저를 등록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옵니다. 자, 이걸 활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 로컬에는 크롬이 설치되어 있어요. 크롬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dd 버튼을 눌러서요,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브라우저. 저는 영문으로 썼는데,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한글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좋게 쓰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로케이션이에요.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실행 파일의 위치를 찾아주세요. 저는 디폴트 경로로 설치를 해가지고요, 프로그램 파일 밑에, 구글 밑에, 크롬 밑에, 어플리케이션 밑에, 크롬.exe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설치 경로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디폴트로 하셨으면 아마 위치가 똑같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실행 파일의 위치를 찾아서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게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크롬 브라우저가 등록이 됩니다. 자, 적용 후 닫겠습니다. 어플라이 앤 클로즈로. 닫아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요 브라우저로 확인이라는 부분에 화살표를 내려보게 되면은 크롬이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은 생겨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크롬 브라우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브라우저를 이같이 등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근데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로 등록해 놓고 얘를 기본으로 쓰고 싶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롬 브라우저 등록된 거를 클릭해야지만, 얘를 클릭해야지만 크롬이 뜨는데, 아까와 같이 단축키 F7이나 혹은 빨간색 아이콘을 눌렀을 때는 디폴트 브라우저인 엣지로 떴어요, 저 같은 경우. 이 디폴트 브라우저를 바꿔보자라는 거죠. 바꾸실 때에는요, 여기 있는 설정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 디폴트 브라우저 부분을요, 지금 크롬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자, 크롬으로 눌렀습니다. 다 같이 변경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적용 후 저장인 어플라이 앤 클로즈를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 빨간색 아이콘을 다시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디폴트 브라우저가 제 로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엣지로 뜨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을 바꾸었던, 설정을 통해서 바꾸었던 크롬 브라우저로 실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브라우저를 디폴트 브라우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디폴트 브라우저를 설정하실 때에는 여기 설정 부분에서 등록된 브라우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로컬에 꽤 다양한 브라우저들이 설치되어 있다면 다 등록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특별히 제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5대 브라우저를 다 등록하겠다. 다 설치하시고 여러분들 로컬에 없는 브라우저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설치가 돼 있는 브라우저 중에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같이 등록하시고 사용하는 디폴트 브라우저 역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을 할때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게좀 편리해서요.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로 놓고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의 전반적인 기능 및 웹스퀘어에서 제공되는 컴포넌트의 종류들과 그리고 활용법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배워왔던 이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그린 화면이 아닌 제대로 디자인을 적용해서 그려진 화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후에는 화면 그리기부터 설명을 하고 그려진 화면을 토대로 해서 컴포넌트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데이터 객체의 활용법도 보다 더 알아보고요. 요 데이터 맵과 데이터 리스트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그리고 통신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 이게 사실은 지금 서버 자체가요. 스튜디오에 내장된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별도의 서버 프레임워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디폴트로 제공되기 때문에 통신은요, 오후에 할때 설명하겠지만 지정된 파일에서 읽어와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예제도 같이 볼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이 데이터 리스트를 통해 그리드 형태의 화면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점심시간은 지금 1시부터 1시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1시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